마음을 엽니다. 지평을 엽니다. 불통의 시대를 넘어 새로운 아침을 엽니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신율의 출발 새 아침 3부 순서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트랙스타 시작! 국민 모두 함께 하나, 둘, 셋, 넷. 숨을 한번 크게 마시고 가슴을 활짝 펴세요. 한 걸음, 두 걸음 국민 모두 함께 걸어가요. 지금까지의 아웃도어를 넘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스타, 트랙스타. 여보세요? 대리운전이죠? 저 배우 박소연인데 소문 듣고 전화했어요. 2588 기사님 빨리 보내주세요. 좌우러정렬 좌우러정렬 2588 2588 좌우가 같네 좌우가 같아 2588 2588 대리 부르셨죠? 어머 기사님 세상에 이런 일이 2588 2588 호주 워킹 홀리데이만 떠올렸다면 호주TV 무비 채널을 추천합니다. 세상의 중심에서 사랑을 외치던 영화 속 울루루. 호주는 카메라만 들면 영화가 되는 로맨틱한 곳이네요. 내 마음속엔 호주가 온에어 되고 있다. 호주 시드니 브리즈번 주 10일의 운항. Excellence in flight. Korean Air. 요즘 아이들에겐 아파트가 고향입니다. 그래서 호마는 고향을 짓습니다. 아이들에게 지금 이 시간이 아름다운 기억으로 남을 수 있도록. 평택 소사벌, 시흥 목감, 송파에 호반이 고향을 짓습니다. 지은이 호반건설. 3부 첫 순서 경제 뉴스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최요한 경제평론가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최요한입니다. 예, 이 소위 말해서 면세점 말이에요. 이 예. 면세점 문제가 아주 경제계에선 초미의 관심사 모양이에요. 예. 지금 어제도 발표가 있었죠. 그죠? 이게 2차 발표였었죠. 그러니까 토요일 날 발표하는 거예요. 예. 이게 근데 2차 발표인데 이게 굉장히 치료한 모양이에요. 그 관세청이 예. 올해 특허가 만료되는 서울 면세점 세 곳하고 부산 예. 면세 한 곳. 이게 운영할 사업자를 토요일 날 발표하거든요. 예. 1차 때 기억나시겠습니다만 그때 왜 하나 타임월드가 선정이 되면서 그때 왜 주가가 그 상한가 치는 바람에 예. 예. 말이 많았거든요. 사전에 예. 정보 유출된 거 아니냐. 이번에는 아예 그 선정하는 데, 곳을 그러니까 충남 예. 천안의 관세국경 관리연수원이라는 데서 진행합니다. 예. 여기가 이제 천안시청에서 자동차로 30분 거리에 떨어져 있고요. 예. 정문 진출입로 통하지 않아서 드나들기 어려운 구조라고 하고요. 예. 아예 이렇게 산골짜기에서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게 이제 보안이 중요하다 이런 얘기겠죠, 그죠? 그렇죠. 예. 더군다나 이번 결과 발표는 주식시장이 열리지 않은 주말에 결과를 발표기도 한 거거든요. 예. 14일 저녁 7시에 발표될 것 같고요. 지금 내부의 그 심사위원들은 발표를 안 했습니다. 명단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예. 네, 혹시나 로비라든지 뭐 이런 가능성 차단하기 위해서인데요. 어쨌든 지금 업체별로도 이제 비표만 가지고 비표를 가져야 이제 출입할 수가 있는데 심사위원 장소인 거물레 입장도 불가능합니다. 어쨌든 PT자만 빼놓고요. 예. 무슨 수능시험 출제하는 것 같아요? 네? 그것보다 더 하죠. 예. 어쨌든 지금 서울 면세점 세 곳에 SK네트워크스하고 롯데 신세계 DF 두산 4파전 양상이고요. 부산 면세점에는 현 사업자인 신세계 조선호텔하고 패션그룹인 형지가 신청해서 경쟁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2차 발표 때는 이런 얘기가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이 사회 기여도도 많이 반영된다. 그죠? 예. 물론 이제 평가 기준도 따로 있겠습니다만. 이게 평가 기준이요. 예. 총점 1000점 만점에요. 예. 제일 높은 게 특허보세 구역 관리 역량입니다. 어허. 관리를 잘해야 되거든요.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예. 근데 그 외에 다른 것들을 보면 운영 경영 능력 250, 그 관광 인프라 뭐 주변 환경에서 150 예. 하는데 특히 마지막에 그 중소기업 제품 판매 등 그 사회 발전 공헌도 하고요. 예. 기업 이익에 사회화는 둘 다 합쳐 300점입니다. 주변 환경 요소까지 150점까지 포함하면 450점인데 예. 이러니까 지역에 또는 사회에 환원하고 기여하는 데 뽑겠다. 이 얘기죠. 예, 그렇군요. 예. 기업의 사회 환원. 물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라는 것이 뭐 중요하다라는 것이 어제 오늘 나온 얘기는 아닌데 네. 이걸 객관적인 지표로 환산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기업별로 사회에 기여하겠다 이렇게 예. 다짐을 많이 하면은 좋은 점수를 받는 겁니까 그러면? 예? 모르겠습니다. 그건 뭐 심사위원도 평가할 거고요. 예. 어쨌든지 롯데는 예. 5년 동안 1,500억 규모의 사회 환원을 한다고 얘기했거든요. 예, 앞으로 할 것이다. 그죠? 할 것이다. 예. 1,500억. 그건 두고 봐야 되는 거 같은 데가. 예. 예. 그러고 나니까 SK 네트워크가 우리는 2,400억이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예. 신세계 DF는 300억을 덧붙여가지고 2,700억이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두산은 이제 처음 출발하니까 영업이익이 10%, 약 500억 규모 사회 환원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예. 그러면서 각각 롯데나 뭐 SK 네트워크나 각각 신세계 두산 모두 다 각각 자신들이 잘할 수 있는 부분들이요. 이렇게 뭐 동반성장 펀드라든지 뭐 중소상공인 IT, ICT 솔루션 제공이라든지 그런 부분들로 해서 이게 기여를 하겠다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죠. 예, 그렇군요. 근데 사실 이런 것도 중요한데 청년 일자리 좀 만들어주는 것도 중요한 사회적 이 기여거든요. 예, 저도 동감합니다. 예, 이런 것도 좀 어떻게 평가 지표에 못 넣나 이거는 아, 저기 있어요. 있어요? 내부에 예. 발표할 때 뭐 중소상공인 자녀들 취직시켜준다 뭐 이런 내용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 거는 지표가 그래도 빨리 될 수가 있잖아요. 예. 예. 뭐 이거 언제 돈을 낼지 아니 우리가 한두 번 뭐 그런 얘기 들은 건 아니잖아요. 뭐 얼마를 내겠다 무슨 재단 만들겠다. 근데 만들겠다 그러고 막 그러고 만들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다음부터 그 재단이 뭐 하는지를 모르잖아요. 네? 네. 이런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 좀 정부에서 철저히 좀 진짜 약속을 지켰는지에 대한 감독도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이 네 곳. 대한민국 대표 유통기업들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요. 또 각각의 전략이 있을 수 있을 거고 강점과 약점이 또 있지 않을까요? 어떻습니까? 이게 그 현재 2강 2약이라든지 1강 3약 다양한 분석이 있는데 그게 이제 자기 기준으로 생각하면 다 강약이 바뀌어지죠. 그렇죠. 이게 이제 뚜껑을 열어봐야 합니다. 그렇죠. 예, 롯데그룹 먼저 말씀드리면요. 예. 롯데가 세계 면세점 3위 정도의 규모를 그래요? 갖고 있거든요. 이번 전략이 뭐냐면 1위 기업으로 만들어달라 이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경영권 재정화가 됐지 않습니까? 경영권 분쟁이 재정화가 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신동빈 회장으로서는 이번에 탈락이 되면 굉장히 큰 타격이거든요. 더군다나 그 어제 저 신동주 회장이 일본에서 기자회견까지 하고 소송까지 했던 것이 예. 드러나면서 재풀했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요. 어쨌든 롯데가 제일 유력한데 굉장히 부담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이번에 첫 번째 도전한 두산 같은 경우는요. 예. 그 지난 7월 달에 그 선정돼서 하나 타이월드를 겨냥했어요. 면세점 사업 경험이 전무했던 기업도 면세점 특허 따냈다. 제로베이스부터 시작하는 거다. 뭐 이렇게 하면서 자신들이 동대문에서 두산타워를 운영해오면서 쌓았던 노하우 그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 동대문 면세 특구 전략 내세우고 있고요. 그 신세계 DF는 제일 약점이 도심에서 교통 혼잡입니다. 아. 복잡하죠. 그 신세계 그렇죠. 대표점 본점하고요. 그렇죠. 롯데 면세점 본점 지리적으로 가깝고요. 그런데 이제 논리를 어떻게 바꿨냐면 도심 포화보다 더 무서운 건 도심 공동화 현상이다. 그리고 이제 한국 내 경쟁이 아니라 일본과 경쟁을 해야 한다. 질적으로 이제 바뀌어야 된다. 면세점이.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예. 뭐 어쨌든 그 대형 버스 106대 정도 주차할 수 있는 공간 마련했다고 하고요. SK 네트워크는 스케일이 제일 큽니다. 아하. 뭐냐면은 전략 자체가 이스트 서울, 이스트 코리아라고 해서요. 워커힐이 좀 도심하고 좀 많이 떨어졌지 않습니까? 그렇죠. 서울 동북부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아예 그 서울 동북권 관광 활성화에 초점을 맞춘다. 거기에다가 지금 평창올림픽이 열릴 경기도 강원대 이쪽까지 같이 연계해서 관광 프로그램 뭐 운영하겠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어쨌든 각 기업 뭐 전략 뭐 다 훌륭하고 다 특징이 있는데 예. 문제는 말씀하셨던 대로 실행하는 게 문제인데 예. 변수는요 롯데입니다 롯데. 왜냐하면은 워낙 다른 데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압도적으로 우위를 차지하고 있고요. 예. 30년 영업을 했거든요. 재승인이 유력한데 그래서 이번에 잠실
월드타워점에도 5년 동안 1조 2천억을 쏟아붓는다고 하는데 롯데가 예.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나머지도 결정이 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죠. 근데 이게 진짜 면세점이 이렇게 사활을 거는 걸 보면은 황금알을 낳는 거인 모양이죠. 예? 예. 그렇죠. 그러니까 예. 여기에 대해서 이제 가장 중요한 핵심은 특혜 시비가 나오지 않게 하는 건데요. 그죠? 예. 예. 이게 그 특혜 시비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은. 왜요? 왜냐하면 국내 면세 시장 총 매출 가운데 절반 가량인 4조 3,500억이요. 서울 시내 예. 면세점 6곳에서 나왔고요. 아하. 이 중에서 45%의 2조 원이 롯데 면세점 소공점 한 곳에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다들 눈독을 들일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런데 그 실제로 면세점 사업으로 거액의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업체는요. 1위 기업인 롯데하고 2위 기업인 호텔신라 두 군데 정도에 불과합니다. 예. 우리나라에 면세점이 등장한 게 그 86 아시안게임과 88 올림픽 직후거든요. 예. 이게 그때 시내 면세 29곳을 만들었는데 거의 다 죽었어요. 지금 12곳밖에 살아남지 않아. 40%는 그러니까 이게 되는 데만 된다 이 말씀이시죠. 그렇죠. 그래서 이 면세점을 가지고 생각할 것이 좀 몇 가지가 좀 있습니다. 예. 첫 번째로는 이제 면세점은 기본적으로 사업자 먼저 물건을 사서 판매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예. 그 재고 관리 능력이 면세점의 성패를 좌우합니다. 철저하게 규모의 경제가 이렇게 상품 매입 규모가 커야 이렇게 먹히는 구조거든요. 예. 그러니까 대기업이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두 번째로는 이게 사스나 신종플루나 메르스 사태마다 휘청휘청거립니다. 그걸 예. 버텨내야 되는데요. 예. 예를 들어서 2002년부터 2003년하고요. 2009년도에 사스가 발병했고 신종플루가 발병했습니다. 그때 사스 때는 한진그룹이 그리고 신종플루 때는 애경그룹이 적자 때문에 손을 놔버렸죠. 버티지 못한 거죠. 예. 그 세 번째 그 굉장히 놀라울 만한 얘기인데요. 예. 한 해 수조 원의 매출을 올리는데 예. 연 매출에 0.05%만 특허 수수료를 냅니다. 예. 그러니까 피난자 기업들이 과열 혼탁 경제 불러올 수밖에 없는 거죠. 2012년도에요. 롯데 면세점이요. 1조 229억 원의 매출을 올렸거든요. 예. 특허 수수료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예. 90만 원이었습니다. 이러니 특혜 시비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 수수료 굉장히 낮게 받으니까 이거 국가 재정에 손실을 끼치고 재벌의 이윤을 보장한다 이런 비판의 소리가 나오는데 예. 현재 이런 객관적인 조건을 봤을 때는 대기업 유통 대기업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런 딜레마도 있는 겁니다. 자 정리해 볼까요? 그 사실은 이게 면세점이라는 게 단순히 유통업으로만 봐서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예. 왜냐하면 그 한국 돌아오는 이제 관광객 1,400만 명인데 예. 여기에 대해서 갈수록 재방문율 떨어지는 부분을 고민 안 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면세점이라는 게 단순히 물건을 파는 게 아니라 예. 문화를 파는 곳이고 상품을 파는 것이 아니라 코리아는 브랜드를 판다. 이런 차원에서 접근해야 되지 않느냐. 관광과 연결한 노력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것을 관광 생태계를 새롭게 예. 부활시키는 모습, 그런 모습 보여야 된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최요한 경제평론가였습니다. 신유리, 신유리 출발하세요. 아침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오늘 아침 당신이 듣고 싶은 뉴스. 94.5MHz YTN 뉴스 FM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일본의 집권자민당이 19세기 말 청일전쟁 이후의 과거사를 검증하는 새로운 조직을 아베 신조 총리 직속으로 이달 말에 설치하기로 했다. 이런 보도가 오늘 아침 조간신문에 실렸습니다. 그러니까 태평양 전쟁의 A급 전번을 처벌하도록 결정한 극동군사재판과 일본군 위안부 문제, 난징대학살, 현행헌법의 성립 과정까지 검증할 것이다. 지금 그래서 파문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걸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파시즘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 과거에 대한 집착입니다. 모든 미래의 가치를 과거에서 찾는 경향이 굉장히 강한 것이 바로 파시즘의 특징인데요. 지금 일본의 이러한 모습을 과연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우리도 여기서 예외가 아니겠죠. 자, 그래서 이윤지 리포터가 일본 대사관 앞에서 매주 수요일 날 벌어지는 집회죠. 일본군 성노예, 우리가 위안부라고 부릅니다만 이 수요 집회에 다녀왔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위안부 활주인데 2000원에 팔고 있고요. 팔아서 이제 나비기금으로 전액 다 후원할 예정입니다. 여기 보시면 문구도 있는데요. 이걸 보시면서 많은 분들이 위안부 할머니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곳에는 왜 나오게 됐는지 좀 얘기해준다면? 위안부 할머님들을 응원하고 일본에 사과를 요구하는데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기 위해서 동아리에서 작년에 이어서 한 번 더 나오게 됐어요. 축제를 준비하면서 뭐가 제일 의미 있을까 생각을 해봤는데 위안부 할머님들을 도와야겠다 싶어가지고 그런 물품을 만들게 됐어요. 진짜 그분들의 희생이 없었더라면 우리가 이렇게 좋은 환경에서 교육도 받을 수 없고 잘 살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진짜 꼭 기억하고 앞으로도 기억됐으면 좋겠어요. 저는 지금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 집회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은 진선여고 학생들이 나비기금 물품 판매 행사도 진행하고 있는데요. 위안부 문제 해결에 힘을 보태고자 하는 어린 친구들의 모습을 보니 어른으로서 스스로를 돌아보게 됩니다. 얼마 전 열린 한일 정상회담 이후 처음으로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한일 국장급 회의가 열리는 날이기도 합니다. 이곳 집회 현장에 모인 분들 이번 회담 결과에 대해 어떤 기대를 갖고 있을까요?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윤미향 대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회담 결과에 대해서는 기대를 좀 하고 계신가요? 기대는 저희는 하죠. 하지만 우리 피해자들이 요구한 거는 이 위안부 문제 명백하게 국가가 강제로 끌고 가서 성노예화 했다라는 거, 범죄를 저질렀다라는 거, 사실을 인정하고 번복할 수 없는 방식의 사죄, 그런 방식의 요구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 일본 정부가 제시하고 있는 것은 피해자들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해결 아니거든요. 사실은 아베 총리가 이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해결을 하려 철거하라고 요구할 것이 아니라 직접 나서 평화비의 소녀상 옆에 빈 의자에 추모도 하고 당신들의 그 피해에 우리가 가슴 아프게 반성하고 있다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 그것이 화해를 만들어가는 길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오히려 소녀상을 철거해야 된다는 조건을 내건다든가 이런 것은 우리를 어떻게 보는 것이냐, 너무나 굴욕적이다라는 반응들을 보이고 계시죠. 화가 많이 나셨어요. 거의 한 달 동안 할머니들이 참석을 못하고 계세요. 아무리 추워도 더워도 수요시 함께했던 김복동, 기로녹 할머니 두 분 다 건강이 좀 이상이 생겨서 병원 치료 계속 이걸 다니고 있어서 참석 못하고 계세요. 물론 과거에 비해서는 지금 위안부 문제가 상당 부분 진전됐다고 볼 수 있어요. 그렇게 여론을 만들어내고 한국과 일본 정부 간에 굉장히 중요한 외교 주제로 위안부 문제를 올리는 것을 피해자들이 하셨으니 그것을 결실로 이뤄낼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건 국민들의 목소리라고 생각이 들어요. 국제 외교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일본 분들인 것 같은데 오늘은 어떻게 오신 거세요? 私は大阪ですが、フェミン富士民主クラブというのは1946年に 단체 이름이 페민 민주 클럽이에요. 이분들이 이제 여성분들이 중심이 돼서 이제까지 여성의 인권 문제 이런 것들을 쭉 활동해온과 동시에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알게 된 이후에는 힘을 합쳐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자고 활동들을 해오고 있습니다. 단단한 할머니たちが 오바산たちが 우선 이제 할머니분들이 참가하시는 인원수가 점점 적어지고 계신다는 게 정말 마음 아픈 일이고 교류를 한다는 거는 중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많이 했답니다. 지금까지 일본 대사관 앞 수요 집회 현장에서 YTN 뉴스 FM 신유래 출발 새 아침 리포터 이윤지였습니다. 역사에 대한 기억은 보편적인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를 들자면 2차 대전 때 독일의 나치 정권은 유태인을 학살했습니다. 하지만 나치 정권이 학살한 것은 유태인만이 아니었습니다. 독일어로 찌고이너라고 불리우는 집시들도 상당한 피해를 당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집시에 대한 희생을 기억하지는 않습니다. 유태인들의 희생에 대해서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수많은 영화를 통해서 우리가 보고 듣고 느꼈습니다만 집시들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역사의 선별적 기억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그것은 제가 볼 땐 힘에서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힘이 충분하지 않으면 과거의
불행하고 슬프고 억울한 역사도 어느 누구도 기억하지 않는다는 거죠. 바로 그런 의미에서 이 위안부, 일본군 성노예 문제는 우리가 반드시 우리 스스로 기억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힘을 좀 더 키워서 우리의 목소리를 세계에 퍼뜨려야 할 문제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일본군 성노예, 위안부 할머니의 문제는 그들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자신의 문제입니다. 우리 자신이 앞으로 계속 우리 자손에게 얘기해줘야 할, 그래서 이어가야 할, 반드시 해결하고 매듭지어야 할 문제라는 겁니다. 이윤지 리포터가 수요집회를 취재했습니다. 스포츠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최동호 스포츠 평론가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야구 대표팀이 아주 그냥 아니 일본이랑 나중에 경기를 할 걸 그랬어요. 예? 예. 뭐 계속 이겨요. 프리미어 12 어제 베네수엘라를 콜드 게임으로 이겼잖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이 7회에 13대 2로 콜드 게임 승을 거뒀거든요. 예. 이번 대회 규정이 5회에 15점 차 또 7회에 10점 차 이상으로 벌어지게 되면 콜드게임이 선언이 되는데 이 7회 13대 1로 콜드게임을 거뒀습니다. 일본의 패한 뒤에 2연승으로 2승 1패거든요. 예. 이 8강 진출에 한 발짝 다가섰는데 이 8강 토너먼트 진출에서 다시 한번 일본을 좀 만났으면 하는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예. 어제 홈런 2개 포함해서 안타 14개를 굉장히 효율적으로 몰아치면서 이번 대회 들어서 첫 번째 콜드 게임 승을 만들어냈습니다. 예, 그냥 진짜 뭐 지난번에도 그 도미니카전에서도 그렇고 막 예. 이제 몸이 좀 풀린 모양인데 어쨌든 1회부터 점수 뽑고 그동안 부진했던 황재균 선수 말이에요. 연타석 홈런 치고 그랬잖아요. 그죠? 예, 그렇죠. 이 황재균 선수 같은 경우에 아주 극적인 반전이었거든요. 예. 어제 이 4회와 5회 연타석 홈런 포함해서 4타수 4안타 쳤습니다. 그런데 어제 경기 전만 해도 두 경기에서 안타가 하나도 없었거든요. 예. 안타가 하나도 없었던 게 문제가 아니라 이 스윙 자체가 이 자신감이 아주 없어 보일 정도로 이 아주 극도로 타격이 부진했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이제 이 연타석 홈런 포함해서 4타수 4안타 칠 정도로 극적으로 되살아났고요. 그런데 이 선발 타자 전원이 안타를 기록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딱 좋은데 예. 한 가지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이 박병호 선수를 제외한 나머지 선발 타자 전원이 안타를 기록했습니다. 아니 박병호 선수 잘하잖아요. 예. 그 일본전에서도 혼자 안타 두 개 치고 말해요. 그죠? 예. 근데 왜 그럴까요? 뭐 우스갯소리로 마음이 지금 미국에 가 있나요?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렇지 않겠죠. 사람인데. 예. 이 박병호 선수가 이 쿠바와 두 차례 평가전 치를 때 삼진 다섯 개를 당했거든요. 그런데 일본전에서 안타 두 개 치면서 살아났기 때문에 이 타이완으로 옮기고 난 뒤에는 아마 이 타격에 불이 붙을 거다 이런 좀 기대감을 줬습니다. 그런데 이 도미니카전에서 5타수 무안타 기록했고요. 어제 이 베네수엘라전에서도 3타수 무안타로 좀 많이 좀 부진합니다. 예. 이 메이저리그 포스팅 이후에 미국 언론에서 계속 이제 박병호 선수를 관심을 두고 지켜보고 있는데 미국 언론에서는 벌써 이 박병호 선수가 삼진이 너무 많다 이런 얘기까지 좀 나올 정도이고요. 자 그런데 이 박병호 선수의 부진이 이 체력이나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아직까지는 이 감의 문제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어느 한 순간 또 순식간에 다시 살아날 수도 있다고 봐야지 됩니다. 그럼요. 자 축구 얘기도 하죠. 예. 우리 축구 대표팀 월드컵 2차 예선에서 미얀마를 4대 0으로 크게 이겼네요. 예, 어제 미얀마를 4대 0으로 이기고 예. 러시아 월드컵 2차 예선에서 5연승으로 G조 선두를 지켰습니다. 예. 워낙 이 전력차가 좀 컸던 경기였기 때문에 우리가 일방적으로 몰아붙였고요. 예. 이재성 선수의 첫 골 이후에 구자철, 장현수, 남태희 선수가 추가로 골을 터뜨렸습니다. 그렇군요. 앞으로도 좀 축구도 잘해야겠죠. 오늘 소식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최동원 스포츠 평론가였고요. 신유래 출발 새 아침 3부 순서는 여기서 줄입니다. 잠시 뒤 4부에서 뵙죠. 안녕하세요. 최수종입니다. 124년 만에 대가뭄으로 대한민국이 점차 말라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정에서 물을 쓰는 데는 별 문제가 없어 체감하기 어렵단 분들 많으시죠? 그런데요, 여러분. 가뭄은 갑작스럽게 타격을 입히는 지진이나 홍수와는 달리 눈에 띄지 않게 은밀하게 다가오는
조용한 재해로 불린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단지 농작물 피해뿐 아니라 우리가 누리고 있는 평화로운 생활을 파괴할 수 있는 심각한 자연재해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바로 생활 속에서 물을 아껴 쓰는 건데요. 저 최수종과 생활 속 물 아껴 쓰기 함께 해보시면 어떨까요? 소중한 당신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소중한 물 캠페인 환경부와 함께합니다. 경제 사회적 약자의 고통을 덜고 사회 양극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서민금융지원제도가 여러분의 희망의 디딤돌이 되겠습니다. 주거, 교육, 노후 대비 등 다양한 맞춤형 서민금융상품지원과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 등 신용회복에서 고용, 복지연계 등을 통한 자활지원까지 대한민국의 모든 서민들을 위한 서민금융서비스로 언제나 서민들의 따뜻한 보금자리가 되겠습니다. 행복한 서민경제, 행복한 대한민국. 이 캠페인은 희망의 디딤돌, 국민행복기금 캠코와 금융위원회가 함께합니다. 김 사장, 어디 좋은 지식산업센터 없어? 동탄 테크노밸리에 있는 에이펙시티 몰라? 동탄역 개통예정지 가깝지, 경부 용서고속도로 가까워 직원들 출퇴근 편하지, 법인세 등 세제 혜택 엄청나지. 역시 똑똑한 CEO는 다르네. 동탄 테크노밸리 지식산업센터의 랜드마크 에이펙시티. 문의 031-376-7667 포스코건설. 날카로운 분석, 내일을 보는 시선.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신율의 출발 새 아침 4부 순서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인터넷을 누르고 검색창에 입력하고 홈페이지 하단을 전화번호 어디나? 전화번호 이건가? 이건가? 복잡해! 지역번호와 114만 누르세요. 114 번호만 누르면 검색보다 쉽다 빠르다. 114 핸드폰에선 꼭 지역번호 누르고 114. 평창 동계올림픽 개최로 가장 혜택받을 사람은 바로 당신일지 모릅니다. 지금 평창올림픽 선수촌 아파트를 분양받으시면 용평리조트의 회원 혜택까지. 이것이 진정한 올림픽 프리미엄. 평창올림픽 선수촌 아파트 분양문의 1661-9996. 용평리조트. 호주 워킹홀리데이만 떠올렸다면 호주TV 무비 채널을 추천합니다. 세상의 중심에서 사랑을 외치던 영화 속 울루루. 호주는 카메라만 들면 영화가 되는 로맨틱한 곳이네요. 내 마음속엔 호주가 온에어되고 있다. 호주 시드니 브리즈번 주 11회 운항. Excellence in Flight, Korean Air. 우리 아빠는 엄청 빨리 달린다. 우리 엄마는 전화하면서 운전할 줄 안다. 그럼 안 되는 거 아니니? 아이들을 위해 처음부터 끝까지 안전운전 해주세요. 끝까지 마무리하는 하이카. 현대해상. 가입 시 유의사항을 꼭 확인하세요. 사장님들은 고민이 많다. 우리 가게 와이파이 설치해야 하는데. 카드 결제기는 어떡하지? CCTV도 달아야 하는데. 올레비즈 성공 팩에 맡기세요. 사업에 필요한 IT 서비스를 한 번에. 거기에 휴대폰 통신비 할인까지. 올레비즈 성공 팩. 문의 1588-0114. 올레. 대한민국과 프로지오가 함께 만듭니다. 누구나 부담 없는 뉴스테이에서 행복한 마을 공동체까지 당신이 더 행복한 뉴스테이. 동탄 행복마을 프루지오 12월 오픈. 1800-0277 대우건설. 산타보다 먼저 찾아온 11월의 크리스마스. 더 넥스트 스파크를 하루 3,000원으로 부담없이 만나거나 더 넥스트 스파크 사고 삼성기어 S2 스마트워치를 받거나 11월 한 달간 전시장 및 홈페이지 참조. 선수율 15%, 금리 5.5%, 유예 할부 48개월, 유예율 최고 70%, LSMT 모델 기준. Chevrolet, find new roads. 여러분의 아침을 함께합니다. 94.5MHz YTN 뉴스 FM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지난 10일 저녁 서울 이태원동의 한 아파트에서 한 60대 남성이 같은 아파트에 사는 이웃을 때려서 숨지게 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바로 아파트 입주자 대표 자리를 놓고 빚은 갈등 때문이었는데요.
가해 남성은 전 입주자 대표의 남편이었고요. 현재 입주자 대표의 문제 제기로 연임에 실패하니까 앙심을 품었다. 뭐 이런 보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양측 지난 2년 동안 고소고발을 주고받으면서 갈등을 빚어왔다고 하는데 도대체 이 아파트 입주자 대표가 어떤 자리길래 이런 끔찍한 사건까지 불러일으켰을까요? 아파트 비리 척결 운동본부의 송주열 대표 연결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송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송주열입니다. 예. 이게요. 물론 저는 일부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이 뭐 입주자 대표 전 현직 입주자 대표 사이의 갈등 이게 좀 다른 아파트에도 있는 현상입니까? 네,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 쉽게 설명드리면은 네. 그 전에 그 입주자 대표의 비리를 현 동대표가 캐는 과정에서 이런 일이 발생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전 대표의 비리를 현 대표가 캔다. 네, 네? 그렇습니다. 예, 무식이 정권도 아니고 뭐 이게 예. 근데 지금 입주자 대표라는 그 자리가요. 네. 제가 알기로는 그 이 월급을 받는 경우도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맞습니까? 월급은 아니고요. 예. 그 이제 업무 추진비라고 그래서 한 20만 원 정도 예. 그 정도 받습니다. 전화 단지가 크면은 한 150 되지 않나요? 아,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네. 큰 대형 아파트 3000세대 같은 경우는 한 50 정도 받고요. 예. 보통 1000세대 같은 경우는 20만 원 정도 받습니다. 그러면은 사실 그것 때문에 뭐 이렇게 싸우는 건 아니겠네요. 그죠? 아, 그것 때문은 아니고요. 20에서 50 정도니까. 네, 맞습니다. 근데 그 이제 관리비를 이제 투명하게 집행하지 않고 뭐 가짜 영수증을 챙겨놓고 집행을 했다거나 이런 정황 때문에 이제 시비가 붙고 이제 그렇죠. 그렇군요. 가짜 영수증. 네. 근데 그러면은 입주자 대표 저는 뭐 아주 많은 뭐 이 경우에는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일부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입주자 대표가 만일 말해요 비리를 저지른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에는 어떤 비리 유형이 있을까요? 보통 이제 업체 선정을 하면서 특정 업체가 낙찰이 되게 해주고 뒷돈을 받는 게 제일 많고요. 업체 선정이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예. 어떤 업체 선정이죠? 뭐 경비 업체, 청소 업체, 뭐 승강기 유지보수 업체, 뭐 이런 그 것들이 있고요. 네. 예. 그다음에 이제 그 아파트를 공사하는 게 좀 있어요. 네, 공사 업자 선정할 때도 그렇고요. 공사 업자 선정이나 예를 들면 이런 업체를 선정할 때 이른바 리베이트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네, 맞습니다. 거의 관행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론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전체 아파트가 다 이렇다는 거 아닙니다. 예. 네. 예, 예. 일부 아파트가 이제 이럴 가능성이 있다는 말씀이신데. 네. 그런데 이게 항상 견제받지 않은 권력은 부패하기 마련인데 입주자 대표를 그렇다면 이런 것들을 예를 들면 감사를 한다거나 견제를 할 수 있는 존재가 이론적으로는 있는 거 아니에요? 이론적으로는 있죠. 주민들이 이제 감시를 해라, 뭐 견제를 해라 이런 게 이제 그 아파트 동대표 중에는 감사라는 분도 계시고요. 네, 근데 감사님이 같은 편이면 같이 해먹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식이 없어서 뭘 보아야 견제가 가능한지 이제 모르는 경우가 많고요. 뭐 그래서 주민들이 이제 견제가 사실상 안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견제가 안 된다. 아니 주민들이 견제한다라는 건 그저 힘든다는 게 뭐예요? 왜 그러냐면 아니 그 입주자 대표 선거해도 제가 볼 때 투표율이 10%도 안 될 거요. 네 맞습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무슨 견제를 하겠어요? 관심이 없는 거죠. 쉽게 얘기한다면. 예. 네. 예. 그 지금 우리 송주열 대표께서는 제보 같은 것도 많이 받으세요? 제보가 하루에 한 5통에서 10통 정도 받고요. 하루에? 네. 아. 네, 저희 사무실에 찾아오시는 그 회원님들이 한 그, 5명 내외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하루에 한 10건 정도의 제보를 받으시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은 그 제보의 내용이 대부분 지금 말씀하신 업체 선정이나 공사업자 선정 이런 데에 관한 문제인가요? 대부분 그, 이제 그, 민원이 예. 두 가지라고 보시면 되고 크게 나누어서 예. 하나는 이제 동대표 선출
동대표요. 네, 선출 아니라. 네, 하고 그다음에 해임. 예, 요게 제일 많고요. 그다음에 예. 관리업체 선정. 요 두 가지 건이 제일 많습니다. 왜냐면 예. 동대표 과반수 정족수를 확보하면 의결을 해서 마음대로 뭐든지 할 수 있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그 주민들은 동대표가 일단 의결을 해 놓으면 견제할 수 있는 방법이 소송밖에 없어요. 그렇다 보니까 주민들이 이제 사실상 견제를 할 수 없다고 보시면 되고. 예. 그다음에 이 관리 업체는 이제 들어와서 그분들이 공고를 입찰 공고를 내고 예. 업체에서 이제 한테 서류도 받고 하기 때문에 자기의 이제 자회사를 그 선정할 수 있는 그 환경이 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이탁 관리 업체가 일단은 저가로 입찰을 참여하고 아파트에 들어온 다음에 이제 자기네 자회사 뭐 처남 앞으로 돼 있는 청소업체가 들어온다든가 뭐 이렇게 해서 잡음이 굉장히 심하죠. 아 그렇군요. 그 동대표부터 그러니까 이게 문제제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네 맞습니다. 그죠? 근데 이번에 그 사건이 난 아파트도 이제 동대표를 갈아치워야. 예. 이 문제를 해결이 되겠구나 해서 발생한 사건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근데 이 사건이 난 아파트는 규모는 굉장히 작은 것 같은데요. 네, 139세대고요. 예. 150세대 미만은 구청 공무원의 관리 감독이 미치지 않는 아파트예요. 아 잠깐만, 구청 공무원이 아파트도 관리 감독을 합니까? 예, 150세대 이상은 이제 민원 문제가 있다, 뭐 예. 이사를 하는데 문제가 있다, 동대표 선거하는데 문제가 있다 하면 예. 이분들이 시정 조치를 해줍니다. 구청에서요? 네. 그런데 이제 이 아파트는 이제 주민들끼리 민사소송으로 해결하시오. 예. 이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더 심각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 규모가 작을수록 갈등이 일어났을 때에는 문제 풀기가 더 어렵다. 네, 없습니다. 그 중재도 없고. 예. 견제가 아예 안 된다고 보시면 되죠. 그렇군요. 아니, 그, 남방열사라고 불리우는 그 김부선 씨 있지 않습니까? 뭐 네. 김부선 씨 사례도 있고 여러 가지 사례가 좀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 그렇다면은 이 아파트의 어떤 이런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떤 제도적 장치가 필요할 거라고 보십니까? 지금 갈등이 감정 싸움으로 번지고 그 감정이 이제 이렇게 극단적인 사건으로 이제 비화되는데요. 예. 이런 문제를 그 초기 단계에 그 접수를 받아서 뭐 공무원분들이 원인 제거를 해주면은 그 감정싸움까지 안 가게 되거든요. 아, 그러니까 150세대 이상 되는 데에는 이런 갈등이, 이런 감정싸움이 덜하다 이 말씀이 그 말씀이시군요. 네. 그런데 이제 네. 그 지금 150세대 이상이든 이하든 그 사후 약방문시 관리 감독 시스템이에요. 사고가 터진 다음에 이게 뭐냐 조사를 나가고 이러는데 예. 초기 단계에 민원이 들어오면 그 갈등을 해소시켜주면 예. 그 아파트의 분쟁을 반으로 줄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정부에서 이런 거를 그지 검토조차 하고 있지 않으니까 아하. 예, 지속적으로 지금 아파트 분쟁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아,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네. 근데 그 초기 단계에서 잡는다는 게 말이 쉽지, 그게 얼마나 어려워요. 아니, 그 구청이 모든 아파트, 자기네 그 구에 있는 모든 아파트를 다 눈여겨볼 수도 없는 거고, 그렇지 않습니까? 아, 그래서요. 구청의 공무원이 지금 두 분밖에 안 계시거든요. 그렇겠죠. 네, 그게. 그래서 이 그 공동주택관리청 같은 예. 별도의 기구를 만들어서, 아하. 공동주택 관리를 하는데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고요. 예. 예, 지금 현재 구청에서도 저 민원 해결이 안 되는 이유가 선거로 뽑은 구청장이 그 관리 감독을 하고 있어서 아. 그 민원 대상이 선거와 공무원 관련이 있으면 표죠. 예, 전혀 그 관리 감독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공동주택 관리청 같은 걸 만들어서 네. 거기에서 전문적으로 이 아파트들을 관리를 간섭을 좀 간섭이라기보다도 개입을 해야 된다 이 말씀이시네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네. 외부에게 감사 받는 것도 한 가지 방법 아니겠어요? 외부에게 감사 받는 방법은요 예. 거의 실효성이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왜요? 이게 이제 사후 약방문식이에요. 왜냐면은 회계 장부와 통장의 입출금 내역이 맞는지만 봅니다. 아, 그러니까 리베이트 같은 건 잡아낼 수 없다. 네, 네. 뒷돈 잡은 거는 뭐 거기에 나타나지 않으니까요. 예. 그래서 실효성이 없어요. 예.
아니 그런데 예를 들면은 이런 공사업체 선정이라든지 업체 선정 문제에 있어서의 어떤 리베이트 이건 아무래도 불법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렇다면은 실제로 이런 것들이 적발돼서 처벌된 사례들도 있나요? 아 있기는 한데요. 예. 극히 일부. 왜 그렇죠? 왜냐하면 준 사람 받은 사람이 그 공개하지 않으니까 네, 이거를 그 적발하기가 증거 수집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분들끼리 야. 내부적으로 이제 그 다투다가 예. 이제 그 폭로한 사건만 이제 주로 이제 적발이 됐고요. 아.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재수 없는 사람들만 걸린 겁니다. 아니 그게 저는 참 그 의외라고 생각하는 게요. 요새는 수 틀리면 다 얘기하거든요. 이 정치 있잖아요, 정치 쪽. 네. 정치 쪽에서도 공천 과정에서의 문제점이나 이런 게 있을 때에는 못 받은 사람이 얘기하고 막 이런 식으로 해서 터지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점점 그런 거, 그런 어떤 이 갈등 속에서 본의 아니게 양심 고백을 하게 되는 경우도 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게 저기 일종의 그 이제 보복이 두려워서 이제 안 하는 경우가 많고요. 알면서도 예. 제가 그래서 이제 신고 포상제를 실시하자 한 1,000만 원까지 그 포상금이 나가면 예. 그 관리사무소 그 직원들은 그 옆에서 보기 때문에 신고할 가능성이 크다 예. 해서 그 여러 번 그 건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반영이 안 됐고요. 예.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게 있거든요. 비리를 저지르다가 적발이 되면 그 홈페이지에다 공개를 한답니다. 어디 홈페이지에다가요? 네, 국토관리청이라고 있는데요. 아. 우리나라는 이제 국토교통부겠죠. 예. 거기에 이제 그 공개가 돼서 다른 아파트 이사 가서 또 같은 범죄를 저지르지 못하도록 그 하고 있는 제도가 있다고 그래요. 그 우리나라도 좀 검토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렇군요. 지금 우리 대표님은 전국에 있는 아파트를 다 이렇게 제보를 받고 이러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아유, 굉장히 바쁘실 것 같아요. 굉장히 바쁘죠. 생업이 네. 따로 있으시다며요? 네, 생업이 따로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거, 뭐 계획이 있어요? 저는 이제 2006년도에 제가 살던 아파트에서 처마가 무너졌었는데요. 아. 그때 동대표분들이 건설회사 편을 들어서 주민들하고 이제 갈등이 시작되는데요. 그때 저도 이제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예. 예, 정의감 하나로 이제 시작을 했는데요. 예. 경찰서를 친척집보다 더 많이 다녔습니다. 그렇군요. 아, 전 국민의 60%가 아파트 산다고 하는데 바로 이런 문제 어쨌든 이번에 아주 불행한 사건이 계기가 됐습니다만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해서 어떠한 대책이 반드시 마련돼야겠다 이런 생각을 아마 모든 분들이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럴수록 또 우리 송 대표님 하실 일도 많을 텐데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아파트 비리 척결운동본부의 송주열 대표였고요. 신율의 출발 새 아침 벌써 오늘 순서 다 지나갔습니다. 아니 한 주가 지나갔네요. 자 오늘부터 내일까지는 비가 온다고 합니다. 가을비죠. 가을비 내리면 여러분 왠지 모르게 좀 쓸쓸하고 이런 생각 드실 텐데 하지만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산다는 거 나이를 먹는다는 거는 결국 혼자라는 것을 확인하는 과정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가을, 가을비, 가을비의 정서 한껏 느끼시고요. 전 월요일 아침 7시 15분에 다시 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신율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